3편 Psalm 133 시편 133편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의 살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앞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가 제안을 받으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은혜가 되시며,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진리가 되는데,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에 거하는 자가 사망을 이깁니다. 누가 사망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온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인데, 그가 아담을 꿰므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존재하지만 마귀의 사망 권세가 없는 거예요. 종이의 호랑이가 무서워요? 웃겨요. 웃기지. 호랑이는 원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호랑이 인형이나 호랑이 기름이 뭐가 그게 무서워, 그죠? 하나도 안 무섭죠. 그 애들이 갖고 놀잖아요. 그같이 마귀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예요? 죄.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죽으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게 뭐냐면요, 방주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방주 안에. 아멘. 세상은 요동칩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다 죽어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고 멸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애들은 안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방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안에 거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서 며칠간 있었을까요? 370일. 야, 어떻게 왜 공부 잘 하시나.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371일간 있었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환난이 많겠어요, 그죠? 코끼리가 똥 싸죠. 그리고 그 냄새 나죠. 동물들 다 있는데 거기서 372일간을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란을 겪는 거예요. 환란을 겪지만 생명을 보존해요? 보존 못해요? 네, 보존한 거예요. 아, 보존하는 거예요. 저... 그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 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371일이 딱 끝나니까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자유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았지만은 맨날 싸우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 못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근데 계속 환란이 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있고 또 그냥 넘어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예수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다고 방주에 나가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나 하지만 또 환난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 아.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끝입니다. 아멘. 더 이상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서로 위로하고 사이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가 뭐가 잘났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싸우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며. 형제랑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가 왜 오랫동안 같이 못 있어요? 싸우니까 깨지니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연합을 해야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해봤자 잠깐 같이 있지만은 오래 있지 못해요. 왜? 연합이 안 됐으니까. 형제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남편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랑 연합했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과 연합된 거거든요, 연합.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냐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는데 어떻게 장가를 듭니까? 바로 긍휼함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와 예수님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냐? 복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받았죠.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그냥 평생을 생명의 깃발을 들고 올림픽길을 미친 사람같이 예수 천국 하고 뛰어다녀도 우리에게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복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게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수여한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했다는 게 더 큰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연합의 연합. 아.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된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신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가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지어.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인생이 그러냐? 너 맨날 그러냐? 그러면 안 되고 그 형제의 연약한 것을요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뭐냐? 율법은 계속 짐을 져주는 거야. 빨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해? 바로 자는 거야. 막 혼나는 거야. 율법이 원래 그런 거야. 율법은, 율법의 짐을 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끊임없이 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365가지가 하지 말아요. 248가지가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다 져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지어.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싸우지 마시고 형이 잘못한 부족한 거를 우리가 짊어주는 거예요. 지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짐을 져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모든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받으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영접하지 않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인데 맨날 싸우고 다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와 연합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뜨겁게 마음으로 형제를 연합하시고 그러면 동거하게 되니 동거 같이 있어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돼서 복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연합, 사랑으로 연합됐을 때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저희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치킨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되니 너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냐. 매일 한 번씩 음식을 제공하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골을 비프숲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한 20시간을 센 불로 해야 나와. 센 불. 20시간을.
그렇게 했더니 야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세븐데이를 하고 있어요. 세븐데이 오늘도 해고 왔어요.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운데만 가서 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우리는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집에요, 집에 가면은 그냥 장동에 가득 찬 게 옷이야. 언제부터 있는 건지 몰라. 게러지 보면 짐이 가득 차 있어. 쓰지도 않는 짐이 게러지에 가득 차가지고 거길 걷지를 못해. 세상에. 그거 다 갖다 버리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거기서 공간을 쓸 수, 그러니까 스스로와 스스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쓸 사람들은 그냥 깔려 있는데, 다운타운에 가보면요, 양말도 안 신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말 신었는데, 양말이 몇 달 됐는지 그냥 시꺼먼데 앞에 빵고 뒤에 빵고는 거죠. 그거 신구나. 우리는 집에 안 신는 양말과 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꿔야 돼요. 다 갖다 가지고 다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그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데 왜 지금 당장 괴로, 지금 당장 지옥인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가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어떻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사는데 왜 지금 당장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형제들은요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전쟁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있는 20명이 같이 있는 게 최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아멘, 아멘. 연합하면 돼요, 연합. 아멘. 형제가 연합하면 돼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내가 죽으면 되면 내가. 내가 죽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 또 형제도 주장하면 둘이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연합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연합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둘 다 죽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형이 먼저, 아우 먼저. 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0명 있는데요. 다 자기가 죽어봐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 계시는 거야? 예수님만 계시는 거야. 여기에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서 올림픽길과 한인타운과 LA와 다운타운과 50개주와 열방에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랑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책상을 여기 뒀으면 좋겠다는 걸 버려야 돼. 나는 책상을 여기 두기로 하는, 형제를 여기 두기로 하네. 그러면은 알았어, 그냥 거기다 두자. 그걸 양보해야 그 형제랑 연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끝까지 그거를 고집하면 절대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복이 막 터져야 돼요. 아멘. 막 이곳에 오고 싶고요. 여기 오면 막 사랑이 막 넘치고 막 죽고 싶고, 여기 오면은 막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올림픽과 한인타운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생수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 생수의 물이 나와서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또 연합돼서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사랑 안에서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 같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